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HMM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은 10%대였는데요. 이제는 1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2만 5천 원대에서 3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최근에 또 러시아 리스크 부각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4조 7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6.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셀코리아 기조 안에서도 HMM을 꾸준히 매수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HMM이 한때 작년 가을에도 이제 굉장히 주식시장을 선도했던 주식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운임인 그 이제 그 임금 그 이제 운송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가 주가가 좀 많이 좀 내리락 앉았죠. 그러다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일부 조금 그 임금 피크에 그러니까 운송료 피크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자아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해상 운송이라는 게 쉽게 배를 늘릴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배가 그 이제 운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다시 더 이상의 또 이제 그 운송이 늘어난다라고 볼 때 해운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데 HMM에 저는 주가 움직임은 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해운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해운 시장에서 황금 노선은 상해와 LA 노선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이제 선적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는 거죠. 지금 HMM 같은 경우 러시아로 가는 배를 일단 멈췄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배를 멈췄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제품 수출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 배를 놀릴 수가 없죠. 그러면 러시아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황금 노선으로 이걸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행 수익률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이것을 우수한 영업이익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선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라는 것은 동일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배를 움직일 때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배를 못 구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실는 게 좋죠. 가장 많이 실는 게 좋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배들을 1위서부터 10위까지 나열한다면 HMM 몇 척을 갖고 있을까요? 글쎄요. 몇 척일까요? 10척 중에 전 세계에서 10척 중 많은 해운사들이 있죠? 10척 중에 10척 전부가 다 HMM 겁니다. 무려 12위까지 HMM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에서 LA 노선을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공식적인 운임이 만 원이다. 그러면 중국 선사들은 원가가 한 8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사 HMM 같은 경우 원가가 한 7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보다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HMM의 높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뭐 흠슬라라고도 불렸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워낙 또 매수를 많이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인기도 워낙 많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테슬라보다는 흠슬라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뭐 속된 말로 테슬라가 천슬라가 깨진 이후에 테슬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갈이가 되는데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테슬라가 올라갈 게 빠를까, 흠슬라가 올라갈 게 빠를까라면 저는 후자 쪽입니다.